민주통합당은 박지원 원내대표에 이어서 이석현 의원까지 검찰 수사망에 들어가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네,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이 대선 자금 수사는 하지 않고 야당 의원에 대한 보복 수사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맹공격했습니다. 네, 여당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네, 대통령형, 대통령 부속실장까지 소환되는 마당인데요. 그냥 보복 수사라고 치부하기에는 설득이 부족합니다. 어제 안철수의 생각을 출간한 안철수 원장이 이달 초부터 비서실장 인선에 나섰습니다. 비서실장 인선 작업은 대선 출마를 위한 아무래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진영 구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고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에게 애정이 있는 안 원장은 김고문 계열의 인물들을 물망에 올렸다고 합니다. 대변인의 비서실장. 그럼 완전히 대선 출마 아닙니까? 왜 공식 출마 선언을 미루고 있는지요? 2012년 미스코리아 선발대 우승자의 형제와 과거의 얼굴이요. 너무 많이 달라서 성형미인이다. 이런 논란이 들끓고 있습니다. 성형미인이 자연미인을 제치고 미의 사절, 대한민국의 미의 사절이 될 수 있느냐? 미인대의 심사 기준이 무엇이냐? 성형외과 경연대회냐? 네, 미인대가 성형을 바라보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만든 성형미인이 한국의 미의 사절이라 앞으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요 성형외과 의사들의 경연대회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스코리아 선발 기준을 자연미인에 좀 한정해서요. 네, 그렇게 좀 뽑으면 어떨까요? 제 생각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한 아름냥이 실종이 돼서 경찰이 공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5일 전에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선 뒤에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휴대폰이요 하수구에 버려졌습니다. 집으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아름냥 얼굴 한번 네. 지금 화면에 나가죠. 자세히 봐주시죠. 핸드폰이 하수구에 버려졌기 때문에 분명 납치로 판단이 됩니다. 후보 마음이요. 지금 수검둥이처럼 타들어가고 있겠죠. 빨리 찾도록 모든 국민이요. 힘을 합쳐야 되겠고 납치하신 분 빨리 돌려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